10회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3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는데 신민 골키퍼, 이민형, 박지우, 강영종, 이정택, 이풍범, 김정훈, 한승욱, 손민우, 문경민, 김재형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또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김성환, 장영우, 김민식, 최원창, 황진산, 김성주, 조던건, 정지용, 김효기 선수입니다. 이 배너를 좀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힘이 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들의 관심을 어떻게 보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 그런 청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홈팀 청주, 화면 오른쪽 원정팀 화성입니다. 자, 전반전에는 원정팀의 선축으로 전반전 출발하고 있고요. 네, 가볍게 뛰어줬습니다. 야, 안쪽으로 연결. 네, 야, 지금은 본능적으로 막아냈던 신민 골키퍼였습니다. 네, 지금 슈팅 공간이 났습니다. 빠른 스로인 원투 패스. 자, 정용우가 이겨냈습니다. 크로스까지. 네, 슛. 높게 떴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청주 수비진이 화성의 공격수들을 놓치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기회는 화성에게 떨어졌습니다. 자, 띄워줬고요. 지금은 네, 바운드된 공 열렸어요. 어허, 막아냅니다. 신민. 아, 또 신민 선수가 막아냈다. 일단 실단했습니다. 정면으로. 자, 그대로 슈팅. 이번에도 신민 막아냅니다. 네, 지금 아주 깜짝 슈팅이 나왔는데 응원하는 또 팬분이 또 댓글을 통해서 청주를 응원하는 그런 댓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염원이 약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실책이에요. 자, 기회인데요. 자, 올려줬고 조던건 빗 맞았습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앞서 나가는 화성 FC 정지용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이번에도 청주가 패스 미스 때문에 지금 완벽한 기회를 내줬거든요. 네, 사실. 실책이었어요. 자, 잘 띄워줬습니다만 네. 오,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말 간결합니다. 네, 지금 뭐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어디로 뛸지 알고 네, 그대로 확 찔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청주FC와 화성FC의 전반전에서는 이 정지용 선수의 헤더골로 원정팀 화성이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네, 오늘 전반전은 양 팀의 이제 컨셉이 이 명확하게 갈린 경기였는데 네, 화성이 조금 실리적인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경기가 펼쳐졌었고요. 네, 두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화성, 오른쪽이 청주입니다. 볼 점유를 조금 해주면서 지금도 네, 롱킥을 통해서 지금 또 공격을 노리고 있네요. 아, 공격권 청주가 갖고 있습니다. 먼 네, 거리! 슛! 펀치! 기습적인 슈팅 좋았습니다. 네, 지금 청주 확신 풀리지 않을 때 세트 플레이가 네, 바로 가는군요. 자, 앞쪽으로 뿌려줬고 슈팅 기회! 하지만 약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연계 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자, 한승욱 선수가 어쨌거나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네, 무게중심 버텨냈습니다. 자, 반대쪽 잘 바라봤고요. 김승호. 자, 안쪽 접어놨습니다. 잘 빼줬고요. 자, 잘 네, 빼줬습니다. 지금은 내려줘. 너무 침착했을까요? 네, 아직 있고 슛! 네! 하하!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2대0. 야, 교체대로 이인규 선수가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이게 골키퍼 또 나온 거 확인하더니 지금도 실책. 네, 야, 화성의 기회가 옵니다. 야, 돌파하고 슈팅. 아하,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3대0. 이번에도 청주용입니다. 네, 지금 이 선수 최근 지금 세레머니 굉장히 뭐 너털너털거리는 네, 세레머니를 펼쳤는데 손민우. 자, 강영종의 패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김일성 펀칭. 자, 네, 아직 있고요. 왔습니다. 신성재 떨어지는 공. 자, 수비 집중을 보여주는 화성입니다. 아직 있고요. 네, 때리나요?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청주가 거세게 한 차례 몰아붙여봤어요. 네, 지금 청주에 좀 연이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잘 막아내고 있어요. 자, 슈팅에 맞춤 걸렸습니다. 네, 자, 김희성의 슈팅. 자, 굴절됐고요. 자, 어렵게 올려봤지만 네, 김진영이 건져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아, 이대로 경기가 끝나네요. 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청주FC와 화성FC의 맞대결에서는 원정팀 화성이 3-0 대승을 가져갑니다. 네, 이 정지용 선수가 이제 멀티골을 넣으면서 조금 결정력을 좀 보여준 경기였고요. 네. 네, 확실히 화성이